오늘 중앙일보 2023년도 8월 1일자 기사인데요. 지방분해부터 해독까지 치유가 필요할 땐 이것이란 기사입니다. 건강 코멘트예요. 자잘하게 아픈 게 일상일 때 또는 크게 아픈 후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이때의 문제는 무엇을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영양사 경력 20년이 넘는 전문가도 이런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해요. 밝은 영양 클래식 연구소의 정성희 소장이 치열하게 겪은 경험담입니다. 스스로 임상 실험하며 염증 수치는 제자리로 체중을 20kg 감량한 정성희 소장은 아픈 후에야 음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고 하죠. 건강 관리에 진심인 영양사가 애정하는 식재료는 어떤 것들일까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쿠킹 나를 바꾸는 음식에 대해서 확인해 봅니다. 어떻게 뺐어요?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 후에 자주 받는 질문이다. 내가 식품 전공자인 걸 아는 사람은 뭘 먹고 건강해졌는지 관심이 많았다. 내 대답은 항상 똑같다. 신선한 식재료를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여기서 좀더 솔직하게 밝히자면 그 답의 선두에 있는 식재료는 바로 레몬이다. 비타민C, 비타민B군, 플라보노이드, 구연산, 레몬, 주요 영양소들이다. 각자가 어떤 기능을 갖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먼저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에서 독소를 중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제 재생을 돕는다. 이를 통해 세포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낮출 수 있다. 비타민B군, B1, B2, B6 역사는 신경과 면역 기능 유지, 에너지 생산 및 대사와 세포 기능 유지, 세포 분열과 DNA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레모노 플라보노이드는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대사 중에 생긴 세포 손상을 예방함으로써 간이 해독하는 과정에 에너지를 아껴줄 수 있다. 10만을 내는 구연산은 효소 활동을 촉진해 독소를 효과적으로 처리, 제거하게 돕는다. 또한 레몬은 지방 대사에 관련하는 담즙 준비를 촉진해 소화 과정에서 지방을 분해하기도 한다. 온몸에 퍼진 염증, 그리고 급격히 나빠진 간의 해독과 회복이 필요했던 나에게 딱 맞는 식재료인 셈이다. 신진대사는 원활하게 면역을 강화하는 레몬. 아유르베다의 관점에서 보는 레몬의 기능도 비슷하다.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음식, 수면,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삶이 건강하다고 얘기한다. 이때 타고난 체질이 중요하다. 각자의 체질에 맞게 균형을 바로잡아야 건강하게 살수 있기 때문이다. 아유르베다에서 본 레몬은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대사 흐름을 위해 위아래로 흘러가게 한다. 풀어서 설명은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싸는 방향으로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특히 아이들은 공기의 변화에 민감해 장기침을 자주 한다. 기침은 몸은 흐름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다. 레몬이 이 흐름의 방향을 바꿔 위에서 아래로 내려줄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즙을 내어서 물에 타 마시면 끝이다. 우리 가족은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100cc에 레몬즙을 약간 타서 마시는 루틴이 있다. 아이들도 마시게 하는데 목이 편안하면 안 먹겠다고 버티는 아이들도 살짝 장기침이 날 때는 군말 없이 꿀꺽 마시곤 한다. 사실 나와 레몬의 첫 만남은 더 오래전부터 시작된다. 출산 후 수유하던 때다. 모유수에 레몬의 비타민C까지 더해져서 아이가 건강해질 바라는 마음에 레몬을 직접 짜거나 유기농 레몬즙을 물에 연하게 희석해서 빨트로 마셨다. 그 결과일까? 임신 기간 중 자리 잡기 시작한 눈 옆의 기미가 수유하던 중에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비타민C가 표백작용도 하죠. 비타민C가 또 피부를 맑고 깨끗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레몬은 어떤 주재료 못지않게 자주 쓰이는 식재료다. 일단 샐러드에 빠지지 않는다. 잎채소 샐러드나 찹 샐러드를 만들 때면 꼭 레몬, 올리브유, 소금, 후추 기본으로 한 드레싱을 만들어서 뿌려 먹는다. 견과류 베이스 소스를 만들 때는 레몬과 레몬 껍질을 함께 사용한다. 당근, 비트, 무, 단호박 같은 뿌리채소를 오븐에 넣고 한 차례 구워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과 영양이 두 배가 된다. 허브에 재워서 팬에 구운 대구살 스테이크나 연어 스테이크를 먹을 때 역시 레몬은 필수이고 병아리콩 후무스를 먹기 직전에도 나는 자연스럽게 레몬 한 쪽을 짜서 넣는다. 케일이나 시금치를 생으로 갈아 먹을 때는 반드시 레몬을 함께 넣는다. 둘다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지만 옥살산과 칼륨 성분이 신장에 축적되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어서이다. 이때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레몬 후 구연산염이 신장 결석이 형성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딱히 요리에 쓰지 않아도 주방의 그릇장 위에 레몬 몇 개를 올려두곤 한다. 손에 잡히는 아담한 타원형에 싱그러울 정도로 밝은 노란빛색을 띠는 이 과일은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만으로 기분을 밝게 한다. 향은 얼마나 좋은지 껍질을 뜯고 나오는 시트러스의 향은 더위를 잊을 만큼 식욕을 자극한다. 일상은 늘 바쁘게 흘러간다. 건강을 챙겨야지 생각하면서도 막상 실천은 어렵다.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다 보면 크든 작든 몸이 불편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 불편하면 몸 안에 질병이 생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오늘 작은 신호를 느꼈다면 지금부터라도 레몬과 친해보면 어떨까라는 기사인데요. 아, 좋은 기사예요. 아, 나의 건강 코멘트는 제가 신장이 나빴을 때는 85까지 나갔어요. 우리 딸을 임신해서 첫 아이 임신했을 때는 48kg, 49kg 나갔는데, 그래서 우리 딸이 체중 미달로 2.5kg 체중 미달로 나왔어요. 2.4kg인가. 뭐 1kg만 뭐 0.2 뭐 몇 kg만 했으면 저기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야 됐는데 가서 목욕을 시키지 말고 거지로 닦아주라 하더라고요. 그 애를 출산해서 첫 아이를 목욕을 못 시키고 너무 저 체중 미달로 나와가지고 그 임신해가지고 48kg, 49kg 나갔으니 아이가 몸이 배짝 말라서 이렇게 애만 있는 거예요. 배가 전부 그 옆구리는 다 갈비뼈가 늘어났는데 애만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먹지를 못했으니까 그때 입덧 하느라고. 요즘은 이제 뭐 그 다음 둘째 놈 임신했을 때는 뭐 링겔 꽂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 강원도 경상북도 그 산골에 있으니까 그런 시설도 안 되고 입맛 없으면 누가 챙겨줄 사람도 없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다음 신장이 나빠지니까 85kg까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식이요법이 엄청 건강에는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나의 건강 코멘트는 레몬은 비타민C 덩어리예요. 주로 백화점, 서울에 살 때는 뭐 서울 집이 지금 44년째니까 여기가 저기 남쪽이 고향이지만 거의 인생에 뭐 거의 44년을 그 방배동 집이 내가 거기서 지금 갖고 있고 지금도 안 팔고 있지만 그 대학원 다 서울에서 다니니까 서울 사람이라고 나를 그래요. 여기 남쪽에 와도. 그래 주로 이제 백화점에서 비타민 C 덩어리가 뭐 레몬을 많이 사다가 저기 그 주스로도 갈아 먹고 칵테일도 해 먹고 그랬죠. 레몬을 많이,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큰 봉지에다 잔뜩 싸게 팔아요. 수입품을. 마트에 가면, 뭐, 백화점 지하 상품, 막, 그, 하면은, 레몬이 값이 싸게 막 큰 대량으로 파니까, 그런 봉지, 큰 봉지에다 하나 가득 사다 놓고는 주스로 마시고, 또, 저기, 새콤하게 또, 칵테일도 해 먹고, 또, 저기, 생선 구울 때도 넣고 그러죠. 10년 전에 귀촌한 우리 집에는 이 완도로 귀촌했는데 건강한 먹거리들이 많이 생산되는 땅이었어요. 특히 머위가 땅에서 자생하고 있었고, 머위밭이에요, 머위밭이. 그리고 그 유자나무가 세 그루나 있어요. 큰 뭐 100년대 유자나무도 있고, 한 10년 넘은 유자나무도 두 그루가 있어가지고. 근데 유자는 레몬보다 비타민C가 한 몇 배나 뭐 많다고 그래요. 이 유자가 레몬에 뭐 수십 배가 된다는 저기 보도도 봤어요, 내가. 아무튼 몇 배라는 소리를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레몬보다 유자는 저 비타민C의 왕이죠. 유자하고 레몬하고 비교를 하면은 유자는 이제 레몬은 서양에서 재배를 해서 우리가 수입해야 하는 거고, 그래 농약을 많이 치지요. 유자는 우리는 전부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유자 나무에다 약을 치지 않아요. 모든 저 갖고는 저 유기농 뭐 무공의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무것도 약을 치지 않고 제초제도 안 뿌리고 뭐 촉진제 뭐 억제제 이런 것도 안 쳐요. 그리고 화학비료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유자는 아주 껍질째 먹어도 되죠. 근데 유자가 비타민 이 식초 우리가 고기라든지 탄수화물 막 붉은산을 고기 막 먹으면 이 체질이 산성화 돼가지고 염증이 발생해요. 모든 암병이 염증에서 시작되잖아요. 잇몸에도 막 염증 생기고
조그마한 염증 생겨도 낫지도 않고. 그런데 머위 같은 경우는 그뭐 암도 항암작용도 있고 또뭐 폐나 기관지 질환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염증을 제거해요. 그리고 이 유자도 이렇게 지금 이 영양 전문가가 말하는 것처럼 이 레몬에 몇 배가 더 들으니까 유자는 우리나라의 토양에서 자라잖아요. 뭐 수입 뭐 농약친 레몬 먹을 필요도 없죠. 뭐 캘리포니아산 무슨 레몬이 들어오려면은 배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난 소독약을 막 농약을 쳐요. 밀이라든지 뭐 레몬 이런 거 과일들이 다 엄청난 농약을 치죠. 근데 저기 남쪽에서 남면 일대에서 자라는 이 유자는 농약 치지도 않아요. 물론 일부 이제 막 팔아먹기 위해서 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저기 산성화된 그 몸을 알칼리성으로 변화시키고 중성화시키니까 염증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구취도 없어져요. 장에서부터 노인들이 냄새가 나잖아요. 나이가 들면 치주염도 없어지고 구취도 없어지고 냄새가 전혀 안 나요. 노인들이 늙으면 장에서부터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게 다 잡혀요.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뭐 10개월은 우리는 유자를 갖다가 액기스를 마시고 생으로 갈아 과일 주스 할때 유자를 껍질을 넣어서 갈아 먹고 음식 재료 할 때도 샐러드에도 넣어 먹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저기 주스를 갈아 먹고 액기스로 만들고 저장하여서 먹으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청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5까지 신장이 나빠서 갔던 것이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체중이 들어와서 지금은 그 저기 50 지금 7에서 8이 정도 나가니까 서울에서 제일 심할 때는 젊었을 때 임신했을 때 48kg, 49kg 나가던 체중이 서울에서 신장이 나빠지면서 저쪽 경상도에서 신장이 나빠지면서 85까지 올라가다가 부기가 다 빠지고 건강에 되고 신장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또 저기 머위하고 이런 그 밭에서 나오는 좋은 유기농 그 식사를 하면서 건강이 다 좋아지고 폐암도 약 하나 안 쓰고 다 낫어요. 항암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레몬이 아니더라도 매실 액기스나 살구, 각종 과일 액기스, 유자 이런 걸 마시고 식초 냉국을 먹고 식초 오이 미역 냉국을 먹어요. 우리는 토마토 방울토마토 넣어서 또양 자색 양파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산성화된 체질에 아주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자기 몸이 가볍고 건강은 음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건강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먹는 것만 잘 먹어도 체질 개선도 되고 부기도 빠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좋은 기사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8월 1일자 기사. 지방 분해부터 해독까지 치유가 필요할 때 이것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